네, 기초의학 검사 강좌 제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BMD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장비가 골다공증 검사 장비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골다공증 검사는 Bone Mineral Density의 약자고요. 앞글자를 따서 BMD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는 인체를 투과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인체를 투과하는데 강도가 높은 뼈, 단단한 뼈는 잘 지나가지 못하고요. 골다공증 걸려서 구멍이 뚫려있는 강도가 약한 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가 잘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수치로 환산한 것이 바로 골다공증 검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골다공증 검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골다공증 검사의 목적입니다. 자, 적절한 치료의 지표로서 이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약을 복용하든지 또는 주사를 통해서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골다공증 검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골다공증 검사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척추와 그리고 고관절의 수치를 환산해서 이렇게 값을 매기게 되는데요. 자, 쉽게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색깔을 보면 녹색에 가까울수록 좀 양호한 상태고 빨간색으로 내려갈수록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허리 척추뼈와 그다음에 고관절 뼈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손목과 발목으로는 거의 측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골밀도 검사 장비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금 설명드린 이 방법, 허리뼈와 대퇴골로 평가하는 일명 덱사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T로도 검사가 가능하고요. 또는 발목을 넣어서 검사하는 초음파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덱사 검사를 가장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양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초음파 기기는 발목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이 검사들을 하는 목적은 골절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